Times. 예, 닭이는 깁슨 오랜만에 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레스폴 커스텀샵 에보니 핑거보드를 하나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4.5kg가 넘었잖아요. 4.5kg가 넘어서 그 유저빌리티에서 결국에는 좀 해드시고 80을 충분히 넘을 수도 있는 기타인데 네, 거기서 좀 까먹고 78.5가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아쉽게 80을 달성을 못했는데 오늘 이 친구는 시작부터 조금 좋은 것들이 좀 보여요. 뭐냐면 일단 무게가 4kg가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약간 유저빌리티를 확보를 했고요. 이 나인 홀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이 지난 시간만큼 그렇게 기만으로 들렸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 뭐 좀 해긴 했나 보네. 4가 안 넘으면은 뭐 괜찮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트레몰로 유닛을 설치하려 그러면 이걸 마창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유닛 무게는 좀 있고 하니까 나무를 진짜 많이 드러냈나 봐요.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나인 홀 자체를 진짜로 의미 있는 홀로 뚫은 것 같고요. 지난 시간은 그 9개의 구멍을 뭘로 뚫어야 4.5나 남는지 인두로 한 9개 지져놓고 꽁꽁꽁꽁 이렇게 해서 그걸 홀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까먹을 점수가 좀 안 보이는 거기다가 뭐 플로이드 로즈의 기능성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죠. 다기능 지금 기타라고 해주셨는데 코일 스플릿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좀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의 모델보다는 점수가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레스폴 엑세스 모델을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두 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2021년에 스쿼드로 두 개를 돌렸었어요. 전부 다 80을 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엑시스 커스텀 피겨드 탑 에보니 지판 요게 시리얼 넘버 CS901-900 모델이었거든요. 스콜칭 플레임 탑 모델이었네요.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올라간 이게 80.5 나왔어요. 35, 13, 17, 17 33, 11, 17, 18 이때는 제가 좀 짜게 줄 때였어요. 가성비를.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좀 지금 같은 텐션이었으면 아마 이건 81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81, 82 나왔을 것 같습니다. 버터 불닭볶음 직화 핫 깁슨 어떤 느낌인지 뭐 대충 예상 되시죠?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6월에 했었던 커스텀샵 레스폴 엑세스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피니쉬 이거는 CS000945 모델이었고요. 거의 700에 육박하는 가격에도 80선을 수성을 했습니다. 33131816 저는 33121718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저빌리티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암 깁슨은 비싸 저는 직화 합 깁슨 플러스 금가로 이렇게 금가로. 자, 좋은 점수를 이렇게 받았었고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유저빌리티에서 해먹은 걸 어떻게 좀 여기서 네, 벌충을 할지. 유저빌리티는 벌충하는데 또 가성비는 깎일 것 같아요. 가성비 또 7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13, 13이었는데요 네, 스펙을 펴보겠습니다. 7164,000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91kg, 두께는 43에 47이고요. 두께도 잘랐네요. 네, 그렇죠. 두께가 지난 시간에 이제 49가 나오는데 그 좀 확실히 얇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1, 근데 저기가 두툼해요. 근데 여기 또 컨토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좋습니다. 네.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는데 뭐 보이진 뭐 않아요. 않아요. 네. 까마득하고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니틀로 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나인홀 웨이트 릴리프인데 이 정도면 뭐 웨이트 릴리프 했다고 인정해줄 만합니다. 3.9면 다른 브랜드 가면은 엄청 무거운 무게인데 깁슨에서는 이제 워낙에 중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난 시간에는 중자 중 중이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중자 중 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자 중 경. 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여기 네 개 밑에 보시면은 목젖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볼루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머신은 그로버 키스톤 네, 굉장히 멋있는 금장의 하드웨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락킹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 42.85mm 솔리드 에보니 지판에 지판율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프 프렛이고요. 픽업은 490R498T 조합입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죠. 컨트롤은 이게 코일 스플릿이 되기 때문에 푸시풀 코일 스플릿과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사운드를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멋있는 흑금 네, 블랙골드 멋있어요. 멋있긴 멋있어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코일 스플릿이에요. 확실히 예. 저희가 태핑이 아니고 예. 보니까 네. 뽑으면 확실하게 빠지죠. 너무 빠진다.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요즘 심한데? 뭐 약간 기둥뿌리를 드러내. 자, 두 개 다 빼볼까요? 기둥. 그렇죠. 야. 또 마샬로 복습. 센터. 대해선 놀라운 활용도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누크마의 험버커 라버 전혀 크리스피한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빼면 좋습니다. 활용도 네. 아주 높아요. 높아요. 네. 듀얼리스트고요. 깔끔해요. 오 좋네요. 위에 만 보면 러쉬 생각이 나갖고. 근데 확실히 기름진 건 지난 시간에 더 기름진 하네요. 그럼요. 예, 피지컬에서 나오는 그게 있어요. 줄줄줄 흘러나오는 게. 얘는 좀 깔끔합니다. 예, 많이 깔끔해요. 예. 오! 좋다. 멋집니다. 멋지네요. 자, 이런 거 막 좀 프로그레시브한 사운드가 나올 기대하면서 자,
쌍 스플릿에 센터에다 놓고 공간계를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난 시간에 이제 막 줄줄줄 흐르는 약간 육고기의 그런 기름을 맛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뭔가 깔끔한 그런 불포화 생선의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맞아요. 그런 예. 느낌의 개운한 기름 막 오메가 3 같은 느낌. 예, 오메가, 예, 오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플로이드 로즈 한번 간단하게만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와, 이거를 좀 와, 멋있다. 멋있어. 안 맞춰도 되죠 다. 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거. 안 맞춰도 됩니다. 어, 맞아 맞아 있나요? 거의 안 맞는데. 에이, 해야지. 왕 해야 되고 왕. 예, 이 정도는 해야죠. 자, 뭐 틀렸나 한번 볼까요? 자, 5번 줄, 4번 줄. 다 틀렸죠. 네. 3, 오, 3이 3 살아 멀쩡하네. 2도 살아 있, 거의 살아 있고 살아 있고요. 아. 어. 제가 이걸 1도 살아 있고요. 쪼이기만 했으면 됐을 텐데 아, 안 쪼여가지고. 그러게요. 네. 뭐 이 정도 살아 있는가 살아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뭐. 재활용 가능한 수준의 예. 좋다. 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고급 휘발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급 휘발유. 네. 옥탄가 100.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네 글자로 말 만들기에 한번 또 집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거운 애들 중에서 무겁다 해서 중자 중중 네, 중자 중중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렇게 무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운드도 무거움과 또 가벼움도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산뜻한 느낌 그리고 또 임팩트도 그 와중에 갖고 있고 해서 중경산님. 오, 멋있네요. 네, 무겁고 가볍고 산... 산뜻하고 쓰고... 임팩트 있다. 아, 네, 중경산님.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려고. 네, 네. 잘했네요. 네. 아주. 확실히 좀 덜 기름지기는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이 이제 줄줄 흐르는 그 스테이크 네. 기름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그 오메가3류의 불포화 지방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네.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점. 네. 역시 편의성이 높죠? 높죠. 네, 저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 79.5 나왔습니다. 와. 아쉽네요. 지난 시간에 78.5, 이번 시간에 79.5. 와. 역시 80을 문턱에 두고 네. 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얘도 확실히 지난 시간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지난 시간에 편의성 15, 15에서 17, 17로 튀어나왔고요. 네, 이 부분에서 확실히 무게와 어떤 다기능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깁슨 유에 기대하는 그냥 직관적인 사운드의 그런 무게감과 뭐 멋스러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픽스드 모델이 조금 더 강렬하게 쏟아지는 재료는 좀 더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개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액세스 모델과 중경사님, 네, 중경사님과 네, 네. 중자중중 두 가지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비싸고 좋은 기어들 양껏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